자, 이번에도 벤치프레스 영상입니다. 날개뼈가 튀어나오지 않게끔 정거근을 잡고, 그리고 푸시업을 통해서 기초 근력을 세팅하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적절한 가동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벤치프레스를 할 단계입니다. 벤치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어깨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치프레스는 어깨를 굉장히 다치기 쉬운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를 다치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숄더 패킹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깨를 고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말한다면 숄더 패킹이랑 후인 하강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숄더 패킹이란 숄더, 어깨를 패킹, 고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어깨를 고정하는 숄더 패킹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많은 말들이 있는데, 스쿼트를 예로 들면, 땅에 발을 지지를 잘 해야 고정을 잘 하고 스쿼트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것처럼, 벤치프레스에서는 우리의 날개뼈가 스쿼트에서의 발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를 숄더 패킹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딱 고정을 해 놓아야만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벤치프레스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숄더 패킹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할 때, 날개뼈를 딱 고정하지 않고 밀고 내리는 과정에서 날개뼈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이것은 스쿼트에서 발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할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우리는 숄더 패킹이라고 합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벤치가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뼈를 벤치에 잘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손목을 움직이는 것이 벤치프레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숄더 패킹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뭐 숄더 패킹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쿼트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는 반드시 숄더 패킹은 필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숄더 패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